안녕하세요, 수혜. 네. 저는 나이 드는 게 너무 슬픕니다. 저번에 언제인지 법회 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나이 듦에 관하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들은 건지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슬픈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보면, 봄에 사기 터고 돋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을에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것이 그냥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태어난 것은 다 뭐다? 자라고 늙고 죽어가는 게 잎이 하나 펴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다리, 이게 차고, 다리 지고, 다리 차고, 다리 지고 하듯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듯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듯이, 태어나면 자라고, 늙고, 죽고, 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잎이 또 피고 잎이 자라고 잎이 낙엽이 되고 또 떨어지고 또 이듬해 보면 또 피고 하듯이 그냥 이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거는 좋아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 마음에 들면 잎이 피기를 원할 때 피면, 야, 기분이다, 이러고.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데 떨어지면 죽겠다, 슬프다, 그러고. 다 그렇게 자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늙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지. 자기가 뭐 아무리 안 늙겠다고 발버둥 쳐도 안 늙을 수가 없어. 잠시 좀 늦출 수는 있겠지. 얼굴에 뭘 바르고 보톡스를 쓰우고 뭐 보약을 먹고 하면 뭐한 1년이나 뭐 잠시 뭐좀 남복이에요. 그러나 이 근본은 변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세상은 항상 하는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게 뭐다? 재행 무상이다. 이 우주는 이 물질은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성주개공한다. 이 생명은 이 육신은 생로병사한다. 우리의 생각은 생주이멸한다. 한 생각 일어났다가 머무르다가 흩어져 사라진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퍼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다. 이 그럼 법무스님은 늙는 거 좋다. 이건 내 기분이에요. 나는 뭐 젊는 것보다 늙는 게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스님은 나이가 좀 들어가 머리가 허옇고 늙으스레 한 스님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더 진짜 같잖아. 근데 새파란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저 스님이 뭐 아나 지가 살아봤나? 뭐 결혼도 안 해보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게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또 늙어가 얘기하면 막 그냥 진짜 같이 느껴지니까 효과가 나니까 나는 늙은 게 좋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중하고 호박은 늙을수록 좋다. 이렇게. 그러면 스님 나이듦에 관하면 두렵지 않다 그랬는데 관하는 방법은 그런 말 어떻게 한 적이 하는 없어. 건가요? 한 적이 없어. 네. 나이 들면 관하면 뭐 두려워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나이 드는 것은 늙은 것은 늙는 것 자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슬퍼할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럼 내가 슬퍼합니다. 저는 슬픕니다. 그러면 병신병자예요. 정신병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치료를 받아야 돼. 왜? 변하는 거를 안 변했으면 하니까 그건 뭐 될 수 없는 거를 요구한다 이 말이야. 가을에 낙엽이 안 졌으면 좋겠다. 어? 저녁에 해가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가 지면 괴롭지. 근데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거고 달이 차면 달이 지는 거고 잎이 피면 꽃이 피면 지는 거고 사람 태어나면 죽는 거고 근데 그걸 뭐 안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니까 슬픈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지 말고 안 가려면 그냥 늙으면 늙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늙으면 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늙으면 이제 새로 시집 안 가도 되잖아. 늙으면 애 안 낳아도 되잖아. 늙으면 직장 생활 안 해도 되잖아. 얼마 좋아. 좋은 거 천지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나이 들면 어때요? 65세 넘으면 국민연금 나오지, 70, 80대면 노인이라고 혜택도 많이 나와. 그럼 가만 앉아가지고 놀고 먹을 수도 있는데, 늙으면 얼마나 좋은데. 죽음은 좋은지 나쁜지 죽어버린 뒤에는 몰라.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죽는 게 두렵다 하는 거는 살아있을 때 얘기야. 그럼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것을 즐기면 돼. 아, 그래도 난 살아있어. 아파도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 그럼 죽는 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 죽음은 그러고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죽음 뭐 지옥 간다 어쩐다 그건 난 다 모르는 소리야.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죽는 건 슬프다 이리마 저기 뭐 늙는 건 슬프다 이리마 늙는 건 좋은 거야. 공부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시집 안 가도 되고 직장 안 다녀도 되고 애 안 낳아도 되고 애 안 키워도 되고 좋은 거 천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아이 키우고 있는데. 뭐라고? 아이 키우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젊다는 거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지금 젊다는 아. 얘기야. 아, 앞으로 늙으면 애 안 키워도 된다 이 말이야. 자기는 젊으니까 지금 애를 키우지. 그 자기는 너무 겁난데도 지금 젊으니까 애 키우는 힘드는 게 있는 거야. 빨리 20년 후딱 지나가 버리면 애 안 키워도 되지. 그때는. 그러니까 빨리 늙도록 해주세요. 그런다고 또 빨리 늙어지는 것도 아니야. 나이를 가나고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왜 없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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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 생활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네. 스님은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고, 네. 공감도 되고 또 동감도 되고 그래서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거에 행동으로 좀 실천을 좀 해볼까 하고.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처음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그 도움 말씀을 받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 어려워서 옛날에 가정이 어려워서 한 82년도에 처음 입대해가지고 올해 30년 동안 군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정년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남은 그 정년 그 남은 기간에도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변화에 그 불안한 마음과 두 번째는 그 퇴직 후에 마음을 다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다 더 신명이 나면 더 좋겠고 그런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자녀가 셋 있는데
둘째, 셋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첫째는 이제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을 해서 올해부터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봤는데, 부모 마음으로서는 빨리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그 불편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고 또 자녀를 지원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직업 군인을 했으면 뭐 경제가 그래 넉넉한 거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현재 처음에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게 우리 참 박봉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예. 생활이 어려웠지만은 지금 요즘 와서 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때요?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괜찮은 직업에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직업이 이렇게 뭐예요? 월급이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이 공무원의 좋은 점은 조금 옛날에 월급이 작긴 했지만은 20년 넘으면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노후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지금 대부분 사는 사람들은 연금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공무원은 그 연금이 뭐 꼬박꼬박 나오는데 뭐가 걱정해 노후가. 자기 죽으면 마누라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나오는데 완전히 철밥통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그 걱정을 하면 여기 있는 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의 소득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하면 연금이 뭐 200만이 되든 150만이 되든 좀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생활, 기본 생활, 먹고 사는 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딱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욕심을 내가지고 뭘 사업을 벌리다 보면 연금을 한꺼번에 타가 사업하다가 이제 실패하면 어때요? 아니, 거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연금은 한꺼번에 타면 안 돼요. 그게 작더라도 그냥 꼬박꼬박 월 주는 것만 받는 게 낫습니다. 부족하면 오히려 어디 가서 노가다 좀 해서 어때요? 조금 보태는 게 낫지. 보면 욕심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 바다가 주식 투자해가 다 난리가 거지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게 군대 생활이나 경찰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 세상 물정 사실 잘 몰라요. 나와가지고 이 돈 투자해가 대부분 내가 보면 10중 8구는 어때요? 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만 받고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은 최소한 더 3년은 봉사를 하셔야 돼요. 이 자기가 지금 30년을 국가 록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지? 예. 근데 자기 재능 그걸 다 결국은 쓰고 다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도 뭘 세상을 위해서 무료로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30년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나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은혜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필요한 일을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래 하면 자기가 뭐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잠시 개인 상담해 보면 알 텐데,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증문직서를 다녀보면 민원도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여기 예산 갔더니 72살인가 3살 때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못하고 더더더더더 하고 이게 약간 뭐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72살인가 이런데 옆집에 한 40몇 대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300만 원을 빌려주고 또 더 빌려달라고 그래 또 300 얼마를 빌려주고 7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자꾸 돈 갚아라 돈 갚아라 하니까 이제 고발이 됐어. 뭘로 고발이 됐나? 성추행으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추행을 어떻게 고발이 됐냐? 700만 원 안 줘도 되니까 네 나와 하루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재판에 이 할아버지는 자기 말로는 안 나가고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을 하나 재판에 증인을 대가 내가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대가 500만 원이 또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심에 진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있다는 거야. 아들은 창피하다고 아예 겉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늙은 영감이 옆집 여자나 추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성추행했다면 그거 억울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얘기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심에 가봐야 또 진단 말이에요. 변호사 산다니까 또 300만 원 주고 변호사 샀는데도 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나 따라다니다가 이런 거 하나 떡 들으면 자기 행정 경험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하루나 이틀 있으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면 진상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는지 진짜 억울한지 이런 걸 딱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든다면 대리인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해결해 준다. 그럼 이런 건 사실 큰 복이거든요. 이게 돈을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눈물 아픈 사람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면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해결해 줄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거를 이제 다니면서 뭐 그런 일 없으면 청소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재능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저희 문경에 가면 수련장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어때요? 뭐 풀을 베든지 가지를 치든지 이런 거 하면서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한 3년 복을 지으셔야 돼요. 항상 이 공무원 하신 분들은 국가로 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복을 좀 지어야 돼요. 회향을 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 은혜를 지금까지 네. 잘 그래도 보살펴줘가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뭐예요? 용돈 생기는 일이 또 생기는 게 참 묘해요.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다가 보면 용돈 생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속기가 쉬워요. 이게 누가 꼬이는데 속는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아이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 그런 할아버지 도와주면 이제 용돈을 또 줘요. 그러면 이제 안 받는다 해도 이제 아마 죽기 살기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다고. 그런 건 안 받는 것도 예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3년 안에는 그런 거 받아도 어디다 보셔야 된다? 저리다 이제 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 3년 하시면 자연적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이게 왜냐하면 시골에 가서 그냥 낙향이가 농사 지어도 못 먹고 삽니다. 근데 먹는 거,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요건 가서 일하면 되는데 현금 쓸 게 없거든요. 근데 자기 뭐가 있습니까? 연금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편안하게 퇴직하시기 전에 또 여기 시간 나는 대로 오셔가 여기도 봉사해보고 문경에 가서 깨달음장이라고 수련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그걸 딱 하면 거기 가서 언제든지 주말에 가서 잘 권리가 생깁니다. 거기는 절이 아니라 수련원이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거기 취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수련을 하면 언제든지 거기 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들도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쫓겨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있어. 친정에 갈래 해도 창피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보호소 같은 데 갈 필요가 없고 거기 가서 주말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먼저 4년 안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가보고 농사가 관심이 있으면 시골에 주말마다 내려가서 어떤 동네 가서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들 일하는 거 도와주다 보면 한 3, 4년 도와주다 보면 그 동네 땅을 아시겠어요? 그 동네 시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외진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두 배, 세 배 주고 살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동네 가서 살다 보면 이제 동네 사람이 누가 급해가 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시가로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농사도 익히게 되고 뭐가 잘해야 돼.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딱 퇴직해가지고 시골에 집 팔아가 내려 이러면 안 돼요. 퇴직하기 전에 이미 농촌에 가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면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는다든지 딱
끝나고 절에 오지 말고 미리 이렇게 절에 와서 연을 이렇게 맺는다든지, 또 이제 나중에 자기 취향이 뭔지 모르겠다 또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직과 동시에 어때요? 틈이 없이 그냥 퇴직하기 전에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퇴직하면 그대로 연결하고 오기 때문에 퇴직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그냥 두시죠. 이렇게 내 마음을 가만히 하고 이렇게 아들이 집착하면 아들이 나빠집니다. 자꾸 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압박을 하면 안 되고, 20살 넘었잖아요, 그죠? 네. 진생 지 살도록.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서 오히려 낙담하면 아빠가 아이고 인생이 뭐 1년 살다 많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시 마음 내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야단치지 말고 그래 놔두면 지 알아서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침 수행 강의를 하는데, 네. 네. 약간 이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요가를 하는데 엄마 무릎 계속 그렇게 하면 무릎이 절단나. 그래서 좀 더 이제 TV 보면 이 무릎 따위 먹은 무릎 연골도 다르지도 이렇게 하는데, 벌벌을 따위 먹을 때까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절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진단이 나왔다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무릎이 약간 연골이 좀 닳아서 절을 하는거나 계단 올라가는 조금 불편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것보다 천천히 절을 하면, 이게 일종의 이거 왜 우리 손가락이가 아파가 이래 안 되면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고, 아프더라도 자꾸 이렇게 재활을 훈련하잖아요. 절을 천천히 하는 거는 무릎 아프거나 허리 아픈 사람한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재활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은 그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약간의 재활의 의미가 있듯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예를 들면 보통 우리 한 15분 내지 20분 하잖아, 그죠? 그럼 한 30분 만에 걸쳐가지고 남의 속도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천천히 하면 재활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나이 먹으면 다 우리 몸은 제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게 아무래도 영양도 적하고 연골은 뭐 젊은이처럼 좋아질 수는 없고. 근데 우리 지금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지금 90 하나 되는 청주보살님 약간 침입기도 있는데도 매일 아침에 절을 합니다. 90 하나, 지금 원래도 92 됐는데도. 왜? 그분은 천천히 해요. 대신에 천천히 그렇게 매일 절을 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안 했으면 이분은 휠체어 타고 다니든지 모든 문제인데, 꾸준히 천천히라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을 하시거든요. 108배를. 그러니까 늘 내가 병문안을 가면 오늘도 스님 나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러시거든. 대신에 자기는 빨리는 못하고 천천히 한다. 그 노인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뭐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어디 가야 되지만 갈 일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섯 번 할 동안 한 번 정도는 천천히, 그래라도 계속 절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휠체어 안 타고 어때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시고 오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는 거는 부러졌거나 이런 케가 연골이 완전히 닳아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면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하는 거는 재활적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의사가 안 된다 하는 정도일 때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 뭐 하느냐, 이제 정토에서 두 번째 낸데 이제 주력이에요. 주력이란 거는 원만히반면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쭉 앉아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절은 108배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절 한 번 할 동안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10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80번을 해야 돼요.
저라고 만다고. 그래서 이제 108배를 10번 돌리든지 첨조를 사가지고, 첨조를 사가지고. 원세문설 이렇게 이제 1080번을 하면 돼요. 앉아서 해도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통 사람인데 절을 안 하면 여러분들 한 500m, 그게 실제로 500m 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0m라 하더라도 이 출발지점이 해봐라 500에서 출발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닷가에 있는 이런 산들은 산이 500m라 해도 그건 실제로 제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 산들은 조그만 산이라도 높이 해발 지도에 뭐 300m, 500m 산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100% 올라가야 되고, 저 설악산 같은 거 저런 거는 이제 동해안에서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100% 올라가야 되고, 저쪽 내설악 쪽으로 올라가면 그건 벌써 출발 지점이 해발 300, 뭐 5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1000m지, 1500m지 뭐 벌써 이미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갯마루에 차 타고 가 내려가 등산하면 그 말이 1000이지 뭐 올 출발이 벌써 500 지점이 되니까 500m 산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제가 말하는 거는 막 직접 올라가는 거를 500, 사람이 하루에 한 두세 시간 걸어서 뭐 또는 서너 시, 네 시간 이내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한 500m가 적당하더라고요. 하루 이 등산은. 그 제가 요번에 티벳 가서 저 뭐요 네팔 가서 좀 걸었는데 이게 이 높낮이를 하루 1000m 정도 올라가든 내리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려. 물론 여기 가파르면 시간이 짧게 걸리죠. 이 계단이 막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계단 높이란 거는 한 15cm밖에 안 되니까 1m에 평균 한 7계단 치면 1000m면 어때요? 7000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내려오면 무릎이 아프고 올라가면 다리가 아파요. 내려가면 무릎이 아프다. 계속 쿵쿵거리고 충격을 주니까. 그래서 한 1000m까지는 갈 수 있는데 보통 한 적당하게 이 좀 여유 있게 가면 한 500m가 적당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500m 정도를 우리가 막 경주 남산을 간다. 이게 이제 495 이러니까 밑에 해발이 거기 한 50이나 70이 된다. 이래 되니까 그래도 한 400m는 올라가는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절을 하면 이 정도는 특별한 운동 안 해도 올라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산에 가면 확실히 표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래 등산하다가 젊은 사람이 뭐 힘들어하고 다리 아프다 그럼 니 절 안 하지 이런 100%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70이 돼도, 70이 되고 막 80이 다 돼가도 매일 108배 절 하시는 분은 제가 모시고 산에 가보면 어지간한 4,500m 정도 되는 산, 또는 설악산도 봉장까지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올라가면 노인들 다 절에 다니는 노인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유는 매일 절을 하면 그 정도가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108배를 여러분이 한다면 특별한 운동을 안 해도 기본 전신, 다리 운동과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꼭 수행 관점을 떠나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108배가 좋다고 그 법조계 판사들이 종교하고 관계없이 전부 책상에다가 옆에 그 깔판 갖다 놓고 그 뭐 요가 매트 갖다 놓고 절하는 그런 유행이 벌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을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하면 오히려 낫는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안 돼요. 막 3,000배 하자, 막 1,000배 하자, 막 경쟁적으로 막 하고 어디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자기는 뭐 2시간 만에 뭐 3,000배를 다 했네. 이런 식으로는 점점 1,000배를 다 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릎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뭐 3,000배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대중이 나중에 다 무릎이 안 좋아요. 그 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오래 살까? 빨리 죽을까?
태권도 선수, 무슨 단거리 선수 이런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건강 같지만은 몸을 지나치게 에너지를 무리해서 쓰기 때문에 60, 50, 60까지 건강해도 그 뒤에 가서 팍 꺾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에너지를 무리해서 너무 쓰지 말고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녹슬고 무리해서 쓰면 과열되고 꾸준히 몸은 써줘야 이게 훨씬 더 활력이 있습니다. 집도 지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 나눠놓으면 사는 것보다 더 나빠지잖아. 그죠? 그것도 너무 차도 막 과열해갔으면 빨리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너무 과속하지 말고 손 봐주면서 천천히 쓰면 나눠놓는 것보다 새 차 사가 나눠놓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집도 그렇고 사람 몸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고 가만히 놓는다고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딴 운동을 특별히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08배만 꾸준히 해도 좋으니까 대신 몸이 아프면 거기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네팔 갔다 온 뒤에 여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절을 하는데 막 땡겨요. 그럼 보통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다리 아픈 거. 근데 조금 속도를 줄여가 땡기고 다가온데도 그냥 꾸준히 절을 하니까 이틀 지나니까 어때요? 오히려 절을 하는 중에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효과도 있다. 대신에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시고 의사가 진단해가 절대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어때요? 안 해야 되고 방석을 좀 뭐한다. 좀 밑에 푹신하게 하고 속도를 천천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불안감이 들 때마다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슬프기도 하고요. 가끔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지우려면 정말 어떠한 정진으로 제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 돼요. 자기가 지금 원래 나이 몇이에요? 62세입니다. 그럼 60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네. 그게 삶이에요. 60년 이상 살아와 놓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기고만장하게 자신만만하게 네. 살았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네. 이제 자꾸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제 또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가끔씩. 젊을 때 기고만장했으니까 네. 과부지 뭐. 자기 모자랐다고 기고만장해요. 산에 사는 다람쥐 기고만장한 거 봤어요? 사는 사는 토끼 기고만장한 거 봤어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토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다람쥐도 별 두려움이 없어요. 네. 물론 죽인다 하면 살라고 도망가지만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 아이고 조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누가 네. 공격을 하면 도망을 가지만 네. 자기는 지금 뭐 아무도 자기를 뭐 죽이려고 안 하는데 괜히 혼자 앉아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언뜻 그렇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항상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래 살고 싶다 이거지. 기고만장하게 오래 살고 싶다. 아니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자기 60돌이면 옛날로 치면 한갑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살 만큼 살았죠? 네. 죽으면 되지 뭘. 살 만큼 살았는데. 아니 살 만큼 안 살았어요? 그래도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무리? 애들, 네. 애들, 네, 자식들에 대한 마무리. 20살 넘었어요? 예, 네, 이제. 20살 안 됐어요? 아니요, 다 넘었어요. 20살 넘었으면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네. 또? 죽을 때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죽을 때 어떻게 잘 죽기는 그냥 죽지. 죽는데 어떻게 잘 죽는 거 못 죽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잘 죽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고 싶어요. 그래도 남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받지 않고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살고 싶으면 딴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나쁜 짓 안 하면 되고, 남이 좋아하는 사람 되려면 자기 가진 거 베풀어 주면 되지 뭐. 네. 근데 자기 지금 베풀지도 않고 칭찬받고 싶고 못된 짓 하고 손가락을 안 받고 싶고 심보가 더럽구만. 아니 뭐 이해는 돼요. 제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게 되거든요. 네. 준비할 것도 없어요. 네. 자기 이미 자식이 20살 넘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난 거예요. 네. 더 이상 지금 걱정하는 건 집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은 뭐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땐 별 걱정할 일이 없는데 살 만큼 살았겠다. 애도 다 컸겠다. 과연 뭐가 문제인지 더 얘기해 봐요. 앞으로 정말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불안감도 없애고 정말 아니 그러니까 깨달아서 불안감을 없애는 게 아니고 네. 불안할 때 왜 불안한가의 원인을 살펴서 네. 불안함이 소멸되는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할 때 왜 불안하지를 살피는 거예요. 네. 괴로울 때 왜 괴로운데, 두려울 때 왜 두려운데, 누가 너 쫓아오니? 너 누가 죽이려고 하니? 아니야. 근데 왜 두려운데?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멍청하니 그런 생각하지. 이렇게 살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하는 거예요. 네. 깨달아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럼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네. 그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알지 못한 게. 뭘 모르는데? 왜 불안한지, 뭐가 문제인지. 자기 불안해요? 모르는 게 가끔요. 그때 뭐가 불안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두렵다면 왜 두려운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젊은 스님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래 말했어요. 스님! 이러니까 왜? 저를 해탈케 해주세요. 이랬어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보더니 누가 너 잡고 있니? 이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이미 너를 해탈케 했노라 이랬어.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스승한테 스님 왜 저 죄를 좀 사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 죄 지었니? 그러니까 네 그래. 그 죄를 이리 내놔라. 내 사해 줄게.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미 너 죄를 다 사했노라 이랬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이가 제때쯤 되면 괜히 죽음이 들었고 심란하고 뭐 내가 살았다 싶고 눈물도 나고 그럴 때요? 안 그럴 때요? 그럴 때요. 그런 거를 갱년기 장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원인일 때 많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런 걸 딱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한다 이래요. 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뭐 수행을 해가 없앤다 그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아시겠어요? 염불을 하든지 밖에 가서 조깅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그는 한 생각, 망념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 망념이 자기가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괜히 혼자서 앉아가지고 공상을 하는 거예요. 삶은 뭐하지? 이러면서 내가 헛살았다.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런 걸 다 망념이라 그래요. 아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뭘 알아야 된다. 아이고 내가 또 망상 피우네. 밥이나 하러 가자. 이러 벌떡 일어나는 게 수행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직문즉설을 그 팟캐스트에서 1회부터 듣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아이들하고 많이 가까워지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뭔가 그 스님에게 저도 한 뭔가를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해서 사소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앞쪽에서 너무 그 대외 정세나 통일 이야기로 너무 무거웠는데 이 마지막에는 그나마 가벼운 주제가 돼서 가볍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47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며 취미 생활로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탁구를 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탁구장을 한번 개입해볼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20년 동안 다닌 그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서 같이 탁구를 하고 있는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탁구장 개업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네.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탁구가 치고 싶으면 탁구 다이만 하나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그냥 둘이서 실컷 치세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상승할 때는 10개의 점포를 열면 7개, 8개가 성공하고 2개, 3개가 실패합니다. 경기가 하강할 때는 10개의 점포를 열면 7개, 8개가 망하고 2개, 3개가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강 국면에는 무조건 안 되고 상승 국면에는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하강 국면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상승 국면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강 국면에도 성공할 아이템을 찾으려면 경기 하강 국면에 잘 되는 사업이란 게 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술을 따지면 값싼 게 더 팔린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아주 잘 찾아서 할 때,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자기 경험이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쌓일 때, 가능하면 집세가 적고 그다음 노동력도 자기가 대응을 하고 안 돼도 손해날 거 별로 없고 이런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하강 국면에도 그래도 사람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이게 막 우라가 터지면 술을 많이 먹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잘 관리해서 사업을 열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그냥 가만 안 왔으면 10년 까먹을 거를 체려가지고 1년 만에 팍 까먹어버려요. 그럼 막 돈도 잃었지만은 막 스트레스도 받고 후회가 되고 이래서 건강도 해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럴 때는 있는 거 살살 덜 쓰고 슬슬 그냥 노는 게 좋아요. 그러고 뭐 이렇게 첫째 절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르바이트 가벼운 거 해서 이렇게 생활비 까먹는 걸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숙박업이든 무슨 뭐 식품점이든 저 음식점이든 뭐든 이렇게 특별한 경험 없이 어때요? 자본 한 몇억 들여가 할 수 있는 퇴직금 받아 한 2, 3억 받아 할 수 있는 이런 게 50%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 자체가 너무 과잉으로 했을 때 있다. 너도 나도 해가. 그래서 이게 지금 2, 3년 안에 세 집 중에 한 집은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돈을 넣어가 까먹고 돈을 넣어가 까먹고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월세를 받지만 거기에 가게 주인은 그 가게 하는 사람은 계속 1년마다 바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노는 게 버는 거다. 그래서 제가 네 알아서 해라 이러려다가 그래서 그냥 놀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업을 하나 더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제가 50세가 넘은 나이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네. 근데 그 일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 자세로 도전을 해야 할지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블로거가 되려고 합니다. 블로거 관리? 예, 예. 그게 돈이 돼요? 돈은 둘째 문제고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돈만 문제가 안 되면 나이가 90이 해도 돼요. 그냥 꾸준히 하면 되죠. 이게 제 본업도 이제 제 본업을 이게 본업을 가지고 이거는 부업을 하면 되잖아요. 예, 본업이 어떤 것이 될지는 아직 그게 모르겠어요. 아니 본업이 없어요. 아, 그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요. 예. 그 본업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근데 뭐 젊은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고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래 젊은이하고 경쟁하려고? 경쟁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하면 되지. 예. 왜 경쟁 젊은 애들하고 그걸 갖고 경쟁을 하려고 그래? 경쟁은 안 하고 싶은데 제 욕심이에요.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지. 예. 자기가 달리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하고 몇초 내기 경쟁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할 걸 경쟁을 해야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마라톤을 하듯이 나이가 들어도 마라톤을 할수 있는데 나도 젊은이에 못지않게 조금 찾아서 할 수는 있겠다. 목표를 이래 세워야지. 내가 젊은이보다 더 잘하겠다 이래 세우면 그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부담이 안 되잖아. 네. 왜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한 애들인데 그게 왜 두려워요? 나는 인생 경험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수명이 덤데도 다 봐주면 되지. 예, 저도 제 마음으로는 제가 이제 오히려 경륜이 있으니까 네. 이제 하고 싶은 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아무도 들을 생각이 없는데 자기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자기 아들 딸도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100% 실패해. 듣고 싶은 사람 없는 줄 알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누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네, 하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으니까 들어주는 인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들려주고 싶다는 것보다도요. 어떻게 말씀? 제가 이제 볼 때 점점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네. 그러면서 좀 정서적으로 메마른다 그러거나 정신적으로 피 좀 말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도와줘.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 질문자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정신부
부분의 전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그 소방 그 뭐 소방소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소방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초청을 해가 강사로 갔대요.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막 열심히 진짜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이래 보니 절반이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 요지는 이거야. 자기가 유튜브를 보면 법무수님 법문할 때는 어쩌다가 조는 사람이 있지. 거의 조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서 강의를 하는데 조는 사람이 대부분이 절반이 조느냐, 비법이 뭐냐 나보고 이래요. 그래서 간단하다. 난 준비 하나도 안 해 간다. 나는 자기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 듣고 싶어 하는 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다 당연히 듣는 거고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가서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 자기가 그 누구 정신적으로 메마르냐 물어보면 메마르다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메말라 보이지. 걔들은 하나도 안 메말라. 내가 보이에게 외로워 보이지. 걔들 하나도 안 외롭다니까. 제가 이거 경험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이 사회에서 이런 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 아무리 내가 정진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자꾸 물들어요? 물이 안 들어요? 나도 모르게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철을, 3개월이죠. 한 철을 내가 이 세 속에 물든 걸 좀 빼려고 딱 이렇게 선방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선방에 들어가면 또 관제가 참선한다. 난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우고 선방에 가서 부목을 했어요. 부목. 부목이 뭔지 알아요? 부목이란 게 절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무하고 똥 치고 저 화장실 치우고 밥 메고 불 떼고 이런 거 하는 게 부목이라 그래가 옛날로 말하면 머슴살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 절에나 가서 없으니까 이제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방 큰데 이제 조회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참 머슴살이를 하려는데 부목을 하려는데 스님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래 약속을 딱 깨고 들어갔어. 그러고 이제 다 옷을 속복을 입고 이제 머슴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때 목표가 절대로 나는 섯 달 동안은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의지하게 되잖아, 그죠? 돈 없이 염들 다녀보면 약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 필요도 없는데 불안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간식은 절대로 안 먹겠다. 딱 주어진 밥만 먹고, 우리가 이 세 속에 살다 보면 차를 마시든 과일을 먹든 중간중간에 자꾸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먹게 된단 말이에요.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근데 이 세 속 생활에는 늘 그렇게 먹게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나는 밥을 조금 먹는데 이래. 아이고. 간식 하면 딱 끊어봐. 밥을 조금 먹고 되는지, 무슨 밥을 해가 이렇게 먹지.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딱 정하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내가 여름에 이제 한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장작을 펴, 도끼로 갖고 막 땀을 쭉쭉 흘리고 장작을 펴고 있으면 이제 이 불교 신자들이 이제 선방에 공양을 가지고 와요. 스님들한테 이제 뭐 먹을 거 하고 가져와서 보니까 그 여름에 더운데 젊은 청년 하나 막 땀을 뻑뻑 흘리고 하니까 불쌍해 보일까 불쌍해 안 보일까? 불쌍해 보이니까 그분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두 가지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 하나는 돈을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자꾸 찔러줘요. 나는 지금 무슨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돈 일체 안 가지고 살겠다고 원칙을 갖고 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오면, 아이고, 처사님 수고하십니다. 이 더운데. 이러면서 돈을 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또 먹을 거를 줘요. 아시겠어요? 주스를 주고 가든지, 뭐, 우유를 주고 가든지. 그러면 이게, 얼른 보면, 불쌍한 처사를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처사는 그게 지금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지금 안 가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걸 안 하는 걸 목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지 마음이에요.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얼마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지 알아요? 이제 이 신도님들이 좀 이렇게, 뭐야, 이 리더십이 있는 여자 보살님들이, 아이고, 선생님들이 참선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름에는 그래도 냉면을 먹어야 돼. 그리고 냉면을 가져와서 공양한다고 또 불리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수박을 가져. 그래,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냉면 좋아하는 사람은 냉면 먹어야 된다고 냉면 준비하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지가 수박 좋아하는 사람 뭘 준비해온다? 수박 사오고, 지가 빵 좋아하는 사람은 빵 사오고. 전부 자기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평가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집에 선물 사갈 때 자기 좋아하는 것 사가요? 그 사람 좋아하는 것 사요? 자기 좋아하는 것. 어쩌다가 우리가 아주 친하면, 아이고, 스님 뭐 좋아하신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다 자기 좋아하는 것 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남을 생각한다, 그건 거짓말. 사람은 누구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그렇게 딱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걸 미워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건 지밖에 모른다. 다 그래,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또 이래요. 아이고, 고인간 미워. 왜요? 고인간은 평소에는 전화 안 하다가 꼭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이래요. 근데 전화가 필요할 때 하라고 한 게 전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전화할 때 필요한 일이 있으리 전화해요? 필요 없는데 전화해요? 필요 없는데 전화하는 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필요도 없는데 수다 떨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는. 전화라는 건 다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딱 받은 바로 상대가 나한테 뭐 요구하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한테 전화할 때는 부탁하거나 알아볼 때 전화해야 안 해요? 내 뭐 줄라고 전화해가, 내 너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경우가 100에 한 터이나 있어요. 내 뭐가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됐니, 뭐 다 자기 필요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아무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가 메말라서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 속이 타가 못 견디겠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한다. 남이야 보든지 말든지 한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좋아서 어때요? 들으면 자유예요. 그래서 이 증문즉설을 내가 대중이 뭘 원할까? 이걸 대중이 원하도록 이걸 말을 의해줄까?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할 것 같아요? 아니요. 묻는 말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 눈치 안 보고 말하잖아요. 쫑꼬도 팍 줘버리고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해서 이게 생긴 현상이지 뭘 좋아할까 해가지고 연구를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는 젊은이들에게 뭘 해줄 말 있다 이러지 말고 자기 그냥 블로그 하나 열어가 요즘 사람들 만나가 얘기하면 어때요? 다 듣지도 않고 가버리잖아, 그지? 거기 막 올려놓는 거야, 하고 싶은 말. 그러면 그들이 뭐 듣고 싶은 놈 듣고 듣기 싫은 놈 안 보고 자유니까. 그래다 보이 자꾸 그 수가 많아지면 어때요? 아, 이 인간들 이런 거 듣고 싶어 하구나. 그럼 계속 올리면 되고 아무도 안 보면 아, 아무도 안 듣고 싶어 하구나. 그래, 꺼버리면 되는 거야. 그 꺼버렸다고 실패요? 아니요. 내가 말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얼마나 좋아.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